올 3월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개학 뒤에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습권 침해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내진 보강 공사가 한창인 김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부 체납 형식으로 교실 4개를 더 만드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올 6월까지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신경은 쓰이죠. 올 여름 방학 때는 좀 그게 조금 공사 길어가지고 그건 조금 뭐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. 신축학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. 올 3월 새 학기부터 문을 열이 학교는 37개 교실을 지어놓고도 이달 말부터 15개 교실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. 학교 건립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설사 두 곳이 공사 비용 분담에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따로따로 공사에 들어간 탓인데, 공사가 완료되는 8월 말까지 학생들은 꼼짝없이 공사장 옆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개학한 뒤에는 이 안전 구간을 확보해 가지고 전혀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소음이나 여러 분진 그런 것이 없도록. 경남교육청은 학기 중 공사가 이뤄지더라도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소음을 줄일 예정이지만, 개학 뒤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